오늘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복이 있으면 복이 다 되게 돼 있고 복이 따르게 됐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가르침 교훈을 즐거워하고 따라가는 자.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이 기억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놓여 있고 메마름이 없고 가물어도 싱싱하고 열매가 맺는다고 말하지요.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받는 삶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참 곤란해요. 잘 살려고 예를 쓰지만 자신이 없거든요. 행복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감사합니까? 천하 만물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께 감사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구속함 받은 자는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그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시편은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책이에요. 7월 8월은 특별히 찬양과 감사가 더하기를 바랍니다. 11편 1절을 볼까요? 111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거기 보니까 모임 중에서, 그렇죠? 다른 때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모일 때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절대 구경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신경 쓰고 초점 맞추고 준비하고 나와서 크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평안합니다. 축복이 됩니다. 왜 내가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 인생이 평안합니다. 순풍이 불어옵니다. 영혼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제자반에 모이든지 가족끼리 모이든지 특별히 예배에 모일 때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자들, 기쁘게 찬양하는 자들, 생명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즐겁게 찬양하고 높이 찬양하면 기쁨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내가 왜 삶이 메마르고 내가 왜 허전하고 내 인생에 힘이 없는가? 찬송이 적어져서, 찬송을 소홀히 해서, 찬송이 중단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는 일을 생각할수록 생명이고 기쁨이 있어요. 지금 우리 20편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사람들이 헛생각을 한다고,
과거에 실패했다. 기분 나쁘다. 누가 뭔 말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그 생각하고 곱씹으면 병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다른 생각, 헛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내 먹을 것, 쓸 것,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네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럼 다 주셨죠.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 찬양한 사람이에요. 정말 찬양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지었어요. 찬양을 자기가 불러요. 하나님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거짓말 아닙니다. 참고할 말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께 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유일한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지혜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최고입니다. 생명입니다. 지혜입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찬양 좋아하고 감사 좋아하고 그렇게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뭐 가졌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 문제가 와요. 그것은 좋은데 영원히 파리할 수도 있어요. 잘 된 것 같은데 고민과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축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을 받은 자, 112편 1절 다시 보지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연거포 세 번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상입니다. 헛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2절 봅시다. 나만 행복합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후손이 강성해지고 후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미래의 복이죠. 그래서 자녀를 막 교육을 시키고 잘 되려고 해서 돈만으로 되지 않아요. 억지도 안 돼요. 내 힘만으로 안 돼요. 내가 자꾸 만지고 뭐라고 그러면 더 인간은 더 퇴락되고 더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이 전염돼요. 부모가 마음이 밝아, 얼굴이 밝아, 적은 일에도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그럼 옆에서 볼 때 그것이 복이 되거든. 존경이 되거든. 아, 저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조금 일이 힘들어도, 좀 가진 것은 부족해도 행복하니까 좋은 대로 마음이 가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복 있게 산다, 복 있는 분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아,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감사하면 더 주고 싶어요.
누가 칭찬을 해요. 그 참 기특하구나, 흐뭇하지요. 근데 누가 막 욕을 해요. 막 그 인간 못쓰겠고 막 나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근데 누가 칭송해주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분이 좋으시고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의 복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자녀도 복 있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다윗처럼 부유와 재물도 그 집에 있으며. 4절은 어둡고 문제가 오고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이 빛을 주셔요.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은 그랬지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의가 영구 있고 그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베푸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좋은 일에 사용하고 쓰는 일에 사용하고 베풀면 의가 영원히 있고 뿔을 높여주세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나무를 심으면 자식이 따든지 손자가 따먹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복되게 살면 자연이 좋아지는 결과가 있게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49편 6절 입에 찬양이 있으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찬양이 계속되면 권세 있어요. 말의 권세 있고 기도의 권세 있고 삶의 승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선택이 중요해요. 직업 선택하면 평생 그 길 갈 수 있고요. 배우자 선택하면 평생 그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청년 때 방황하지 말고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세상이 타락과 유혹을 가요. 요즘은 애들도 이 타락한 문화가 손 안으로 다 돌아버렸어요. 맨 쓸데없는 게임 보고 음란한 것 보고 뭐 시시한 만화 보고 뭐 보고 막 거기 물 다 들어가요.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애들을 막 타락시키는 이 엄청난 물결 뭐 달라고 그놈 새끼들이 돈 벌려고 그래요. 애기들 타락시켜서 돈 벌어갖고 퍽 잘 살겠다. 그놈들은 저주받아 망해야 돼요. 그 법으로 다 금지시켜버려야 됩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저 재인 씨는 뭐든가 모르겠어. 막 나왔을 때 경제가 아니야. 나라가 바르게 살게. 공의가 세워지고 정직이 세워져야 돼요. 타락 문화 버려야 돼요. 너희 몸을 죄에게 병기로 주지 말고 네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가 죄지면 마귀가 쓰고 죄가 쓰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쓰시고 의롭게 쓰시고. 청소년 여러분 오늘 110편 3절을 보세요.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즐겁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요. 승리하게 만드세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권능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스스로를 차원해서 바쳐요. 헌신은 귀한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라면 뭐 너무 헌신이냐 혈신이냐 귀찮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에게 헌신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했으면 자기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을 거예요. 결혼은 서로 헌신이거든. 서약부터 헌신이에요. 나보다 당신, 나보다 가족,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자기에 헌신해 줘요. 모든 걸 도와줘요. 세상에 그보다 고마운 사람 없지요. 그럼 난 어때요? 나도 부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해요. 이해가 되지요? 헌신하면 무슨 발로 밟아불고, 헌신하면 바보같이 여기고 막 아무렇게나,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헌신해 보십시오. 딱 볼 때 그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 보배고 놓쳐서 안 될 사람이고 내 상속자고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헌신은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헛된 데 주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젊음의 때 방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언제까지 번민하고 언제까지 사람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뉴스만 듣고 번민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하고 승리하도록 만드시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청년 때는 시간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위험해요. 그것이 시간 있고 힘 있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타락할 수도 있어요. 죄로 갈 수도 있어요. 물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충성한다면 10년 후 20년 후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됨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 헌신하면 그거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귀한 겁니다. 쓰시면 귀한 겁니다. 높여주십니다.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뭐가 지금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아요. 안 되니까 빨리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붙들어야 돼요.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해야 돼요. 종일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승리하세요. 진실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 안 듣고 이제 결혼하고 직장 가봐요. 직장에 매이지, 결혼하면 아이에게 매이지, 꼼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열정을 보일 때, 예배의 열정을 보이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체력기도를 하고 이럴 때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뭐 금요 기도회자 그러면 아이고 꼰대들이나 기도하시오,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청춘답이 바빠요, 뭔 짓거리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회를 구해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이번에도 모두 찬양, 이놈들은 안 나왔어. 애들이 뭐다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요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 뭐 쳐다보고 만화 보고 밤새 처리하고 눈이 벌게 갖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해롱해롱 해갖고 완전히 딴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애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찬양운동 일어나야 돼요. 기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애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세 번 찬양 찬양 찬양이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찬양은 가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돼요. 찬양 모드로 가야 돼요.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국 언어입니다. 천국과 연결된 겁니다. 영원히 복된 삶입니다.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온 세계가 찬양해야 되고 눈 뜨면 찬양하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찬양이고 내 입에 찬양을 달고 살아야 되고 주님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한국에 노래방이 4만 개 있다고 나왔어요.
노래방 가면 사람들이 한 장 걸치고 갑니다. 2차로 넥타이를 갖다 묶고 막 휴지를 갖다가 막 걸고 야단하고 또 뭐 여자들 데려다 놓고 막 거기서 미칩니다. 그러고 스트레스 풀렸다고 그러지요. 오지가면 그렇게도 흔들어야 될까 생각도 갑니다만은 교회가 4만 개가 넘습니다. 수준이 다르지요. 돼지는 시궁창을 좋아해서 거기서 처박고 살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천국과 잇대어 산다는 것 귀합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장례식까지 다 울 줄 알았는데 장례식에도 노래합니까? 아무 기독교는 노래 찬양의 종교죠. 찬양 잘해야 돼요. 예배는 경배는 찬양이에요. 말씀 받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중심을 즐겁게 크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중에서요. 구경하지 마세요. 뒷자리에 있다 얼른 가라. 얼른 가서 뭐 달라고 해요? 맨 그짓거리 아니에요. 가봐야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하늘에 나온 게 기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승리하는 겁니다. 밤낮 살아서 여러분 알 것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누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고 좋은 것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13장 5절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요. 그러나 낮은 데 관심 가져요. 그리고 낮은 곳에 내려오세요. 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 먼지더미에 사는 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어렵다, 병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굽어보고 계세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진짜 그때 하나님 찾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시오. 찬양 개발되고 감사가 개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겁니다. 9절도 그랬죠. 임시 못한 여자 아기를 낳게 해서 즐거운 어미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요. 이 책에 행복한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는 애기 없으면 후대가 없고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고 자신을 주고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요. 여러분 가정은 주부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아 행복한 엄마가 되면 자녀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게 됩니다. 여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데 구하지 말고 다른 데 찾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고민하지도 마세요. 길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축복도 여기 있습니다. 나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걸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다 좀 일어서시고요. 통로로도 나오시고요. 저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통로로. 숨을려 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러지 마세요. 구경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리는 것을 받으세요. 마음을 받으세요.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그라 주님
하며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훤하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품 안에 안기워 살게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송 있게 하시고 겁과 두려움은 없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품 영원한 주의 팔에 앉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하는 자에게 권세 주시고 권능 주시고 두 날 가진 칼을 오른손에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처럼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높여주시고 찬양하는 자 다윗의 복을 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복된 자 되게 하시고 후손이 강성하게 하시고 그 집에 부유와 재물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7월 8월 하나님 시편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해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높여주시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참되고 진실한 언약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증인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되기 기도합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삶되기 원하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생명의 복 주시고 풍성케 하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